여하시 조사의 가풍이니까 망망우주 불무수로다. 망망한 우주에 부처님을 셀 수가 없도다. 청화상 답 부답하라. 첫컨대 스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야 됩니다. 노승 합염아, 내 뜻도 너와 같느니라. 이 말은 조주 스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달에는 한 스님이 묻기를 여하시 스님의 가풍이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모일모리요 외모소그라 안으로는 한 물건도 없고 밖으로는 구할 바가 없다. 조주 스님의 가풍에 3분의 1만 드러낸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이 3분의 1을 또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것이 스님의 가풍입니까? 망망우주 불무수로다. 참 망망한 우주에. 책에서는 보면 인무수라겠는데 그 인무수라기에서는 말씀이 잘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조주 스님께서 불무수라는 것을 후인이 잘못 기록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실제 이 불법은 이체 맞아야 되는 거라. 불무수로다. 부처님이 셀수 없이 많다. 사람이 저 우주에 셀수 없이 많다. 그래, 이체 다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혹시 책에는 안 그랬는데 왜 스님이 그렇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런 거예요. 망망우주 불모수로다. 망망한 우주에 부처님을 세할 수 없다. 해할 수 없이 많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청화상 부답하. 청컨대 스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어야 됩니다. 노승 합염아. 내이 노승과 내 뜻이 합친단 말이 계합이 된다. 옳다 그 말이거든. 이토록 조사 스님께서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참뜻을 표현했는데, 이래가지고는 우리 스님이나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보살행을 해서 이 근본 이치를 깨치게 하는 얘기를 지난달에 제가 이 십신과 십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보니, 듣는 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마저 내가 이 십주, 십행, 십회향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열 가지 믿음 중에 우리가 대부분 여기 오신 분도 있지만 안 오신 분도 있고 또 오셨다 하더라도 다시 복습한 의미에서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신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염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태심, 호법심, 회양심, 개심, 원심에서 이렇게 열 가지 믿음을 자상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열 가지 머무른 법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열 가지 머무르면 첫째는 이제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이열 가지 머무른 법인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기억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이 뜻을 쉽게 풀이해서 알아듣기가 어렵단 말이요. 또 대부분 책에는 또 없고, 사전에 봐도 또 해놓지를 않아서 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내가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발심주. 발심이란 뭐냐? 보리심을 바란다고 말이거든. 내가 깨쳐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그래서 이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들을 내가 다 깨우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원력을 세우고 이렇게 발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 발심.
그래 발심을 해서 이제 한 곳에 우리가 먼저 수행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치집이란 말이야. 다스릴 치자 따지자. 땅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말인데, 이것을 이제 크게는 내가 이제 그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첫째는 이 터가 좋아야 된다는 것은 집터도 줘야 되고 절터도 줘야 되고 이 몸도 합쳐서 내가 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곳에서 태어나야 되고 좋은 몸을 받아야 되지. 이 건강하지 못한 그 몸을 받는다든가 또 짐승으로 태어난다든가 잘못하면 지옥에 태어난다든가 이래 가지고는 우리 공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맹모 삼천이 알려주듯이 환경이 나빠 갖고는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선천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좋은 몸, 건강한 몸, 좋은 집안. 예? 너무 환경이 좋아도 도를 못 닦아요. 너무 또 나쁜 데 태어나도 도를 못 닦고. 그래서 참으로 이 부처님 법 만나서 도 닦으기라는 것이 정말로 맹규맥이요. 만나기가 이렇게 쉽지 않단 말이요. 근데 이 좋은 몸을 받아야 되고 좋은 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 남선부주, 이도 닦기가 참 좋은 것이 이 지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도 저 열대지방이라든가 아주 치운 지방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겠느냐, 그럼. 그래서 터도 좋아야 되고, 이거 선천적으로 우리가 부모한테 받는 거예요. 좋은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우리가 공부 분위기로 잘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몸뚱아리도 털어 간다면 삭발염이하고 머리 깎고 이게 먹물을 입은 것도 이도 닦기 좋게 하려고 발심해서 이게 철철 잘 닦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치한 마음 가지고는 장애가 와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또이 절터도 집터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절이라도 공부 분위기로 바꿔야 돼요. 그 분위기가 수행 분위기로 안 바꿔놓으면 어려운 거라.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잘 닦아야 되고, 또, 집안에서도 보면은 공부 잘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사회 공부나 이도 닦는 거나 전부 다 상맥통하게 돼 있는데, 그 보고 들음이 전부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과연 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도 닦을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다면, 그 주위 분위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치지주를 잘 실천에 옮겨 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 털을 잘 닦았다 하더라도 세 번째, 수행주. 수행을, 그러니까 이털잘 닦는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털을 닦는 거 아니에요? 좋은 수행하는 분위기로. 그 다음은 이제 수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행이란 뭐냐? 잘 닦는 말 그대로 말하면 닦는다는 건데, 뭘 닦느냐? 우리 첫째 마음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닦아야 우리가 바르게 닦느냐, 마음을. 나쁜 생각에서부터 좋은 생각으로. 좋은 생각마저도 안 해야 그게 수행이야. 나쁜 생각이나 좋은 생각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치우친 것은 그거는 수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이 좋지만 좋은 생각도 그 마장이란 말이야. 이렇게 지도는 문안위요 위엄관 대관이 단막 중에 하면 통연맹백하리라. 역대 조사 스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린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좋아하고 미워하지 말고 시비 분별을 내지 말아라. 치우치지 않아야 돼. 시는 옳단 말이고 비는 그르단 말인데 옳고 그름에 치우치면 도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이 좋지만 수행하려면 좋은 생각마저도 하지 않아야 돼. 근데 안 하려고 하면 그게 되냔 말이여.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바른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네 번째가 생기주예요. 이 부처님 이렇게 아주 연관되게 간절하게 말씀했더라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생기주라는 게 뭐냐? 날생자 귀할기자. 귀한 생각을 내라. 귀한 건 뭐여? 드물면 귀하고 흔하면 천하다고. 무엇을 다행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사람 못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가 정말로 어려워. 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우선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이 불법 만난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고 불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 참선법 만난 건 극히 희소한 일이라.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중에 귀한 분이다. 그래. 우리 스님들도 참선한 사람 드뭅니다. 이 정말로 이 참선법 할 때는 어려워서 제일 쉬운 거에 참선인데 그런 마음을 내지를 못해. 뭐 앉아가지고 뭘 하냐고 그러나 뭐 이상한 걸 구하려고 그러고 이 대인들 아니면은 이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나 이 조사 스님이 짐승한테 비유하기를 참선한 사람은 사자에 비유하고 글 배우는 사람은 저 여우한테 비유합니다. 야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참선을 하면 관찰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빠를 뿐만 아니라 그릇이 커져요. 그래서 이 참선법이야말로 참으로 귀하다. 이렇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월말법회를 시작한 동기는 제가 고운사에 처음 왔을 때 아무래도 삭막하고 교통도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포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초발심을 가르쳐 봤어요. 아,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참 너무 많이 와요. 그 장소에 비해 협소하고. 아, 그래서 그냥 참선으로 바꾸면 바꿔도 사람이 얼마나 온가 보자. 아니나 다를까 뚝 떨어져 버려. 뭐 10분의 1로 그냥 줄어들더라니까. 그런데 그게 좀그 면면이 이어져서 온 것이 그 모체가 요새 그 신신명 그 이구마. 이 보살님들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와요, 보니까. 그 초발심을 계속 하면서 선도하고 병행해서 있는데, 그다가 이제 증도가 하고, 신신명하고 도노 입도 막 지금 몇장 남겨놓고 지금 막 마치질 내가 안 했구만. 근데 이분들이 변함이 없이 그래도 이렇게 와서 지금 법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때로는 제가 그만할까.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위로는 부처님의 가피력,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법회가 25년 동안 그래도 중단되지 않고 왔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이 부처님과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월말 법회가 내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닌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없어요. 우리 불교가 들어오고 이렇게 월말 차려진 게 하루나 뭐 많이 하면 일주일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꾸준히 한 것은 이 부석사 법회밖에 없단 말이요. 내가 시작하고 4년 후에 해암 용정스께서 그걸 시작하다 지금 열반에 드셨고 또 다른 분들이 곳곳에서 지금 한 것을 알지만 정말 이렇게 여법하게 오래 끌어온 것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부처님의 가피력이 없으면 어려웠겠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법회가 지금까지 올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생기주라는 말이 내가 이게 문득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덕을 여러분한테 부처님 앞에 회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한두 번 오고 대부분 쳐져버려요. 스님들도 한 철하고는 에이, 그건 못할 것이다. 그러고. 세 철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철이 90일이라면 또그 대부분 한 철, 두 철에 그냥 퇴보해버리고, 세번 이상 간 사람이 드물은 거라. 그러다가 승려 생활도 3년이 고비고, 5년이 고비고, 그 다음에는 5년만 너무 오래 가더라고. 근데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인연이 아니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분들이다. 이미 생기주를 내는 분들이요. 근데 여기까지가 입성태라고 합니다. 드립자, 그 성인 성자, 아이벨태자. 아이 배는데 성인네 지금 어머니 뱃속에 지금 들어가는 소식이요. 입성태. 여기 네 가지. 그 다음에 구족 방편.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방편을 쓰는데 여러분도 그 가끔 방편을 많이 쓸 거예요. 쉬운 예로. 얼라가 하도 울어싸고 말도 안 들으면 뭐 애비 온다고 됐다, 순사가 온다고 했다가 또뭐 꽈자준다고 했다가 뭐 달기 그러지 않아요? 그렇듯이 이 본래 다 갖춰져 있지만 우리가 이걸 잘안 믿어 스스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써가면서 이제 성인 깨치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구족 방편이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바를 정자 정신.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지 삿된 술술을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심주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그 불태주.
우리가 정말로 이 정법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는데 내가 물러설 수 없단 말이야. 혹 어떤 사람 뭐 신심이 떨어진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어떤 팔풍이 부딪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불태주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동진주라 해서 아이동자, 참진자. 정말로 어린애처럼 천진해야 돼.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장양 성태예요. 이제 성인으로 지금 안에서 뱃속에 얼라처럼 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홉 번째가 법왕자주인데 법왕자주가 이제 그때부터 출태예요. 태속에서 얼라처럼 나오는 거라. 법왕자라는 법이라는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이제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성인이라 이때부터.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관정주라 열 번째. 숙이한 것 같아. 이제부터 성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지만은 성인 구실을 못해. 갓난 어린애는. 다음번에는 이제 행하는 법을 내가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시리즈로 이제 할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짜든지 이 귀한 마음, 다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수만 만 아시면 간다. 근데 쓸데없는데 부질없게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말이야. 항상 귀한 생각, 다행스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돈이 아무리 많고, 벼슬이 아무리 높고, 글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생사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것은 하나의 필요 조건이 절대의 조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후차든지 오늘 발심해서 기필코 물러나지 않아야 되겠다. 한두 번 하다가 무슨 토요일 날 결혼식이라 받고, 뭐세 받고, 그래야 무슨 공부하겠냐 말이야. 여러분, 어떤 무슨 군대에서 기밀병, 뭐 사람 죽인 거 보고 전 국민이 애도하지? 이걸 보고 크게 깨쳐야 됩니다. 여러분, 뭘 깨쳐서? 그냥 그 가를 나쁘니 좋으니 우리 아들 걱정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깨쳐야 돼. 무엇을 깨쳐야 되겠어? 참, 어떻게 같이, 친구끼리 같이 밥 먹고 잔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이러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적군은 죽여도 좋단 말이냐, 말이야. 여러분, 원수는 죽여도 좋고, 적군은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지? 이런 사람은 안 그러겠지. 그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요.